바오세미 농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은 우리 장덕리 우리 집이고요. 세미가 내가 핸드폰만 하고 무랑무랑 그러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직접 씨앗 뿌려가지고 꽃 가꾸기 하고 있습니다. 제라늄도 직접 씨앗 뿌려가지고 꽃 가꾸면은 이렇게 색색이로다가 요거는 요번에 3월 달에 씨앗 뿌린 건데요. 요렇게 벌써 커졌답니다. 제라늄. 그리고 꽃은 요렇게 요렇게 본답니다. 요거는 아마 겨울에 예쁘게 필 것입니다. 하려나도 씨 뿌려서 하고요. 지금 비 오다가 비가 그쳐가지고 무슨 작업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화분에 로즈마리 씨앗을 안 돼! 아,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은요, 요거를 하나를 세미가 힝 물어가지고 여기로다가 세미야 너 어디로 갖고 도망갔어? 세미가 하나를 힉 갖고 들어갔고요. 요게 아이고 심어놨더니 이렇게 세미가 그냥 화분 하나를 힝 물고 가서 물어 뜯고 있습니다. 아 요게 요 자리에 있던 거를 하나를 입으로 힝 물고 가갖고 이렇게나 망쳐놨답니다. 우리 세미가 세미야 이리와 엄마 간다 세미야 엄마 간다 세미야 엄마 간다 집에 세미야 일로 엄마 간다 그러면은 엄마 간다 이거 제가 작업을 하려면은요 세미를요 세미네 집에다가요 이사를 시켜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세미야 일로와 안 오네. 눈치가 빤해가지고요. 안 와요. 세미야, 일로 와. 세미네 집으로. 일로 오세요. 세미, 일로 오세요. 우리의 세미의 놀이터랍니다. 이제 제가 일을 하려면은 강아지 세미를 묶어놔야지 돼요. 세미야, 나보다 먼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세미의 놀이터 바오생이 농원이랍니다. 비가 오더니 금방 안 하고 안 와요. 세미 묶어놓고 다시 잡초뽑기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세미의 놀이터랍니다. 여기가.